내가 왕이 될 상인가? 그 관상가 양반,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오! 오! 이정재야! 왕이 될 상인가? 오! 사실 그 우리 그 아이유의 3단 고음을 하동균 씨가 이거를 가르치셨다고. 3단 고음을 제가 가르친 건 아니고요. 아이유 씨가 연습생일 때 그 연습실에 아는 형이 저랑 같이 연습실 쓰던 공간이라서 그때 아주 어릴 때 이 친구를 몇 번 그냥 이렇게 쳐주고 이랬던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. 야, 어쨌든 그 3단 고음도 거기 포함된 거 아닙니까? 아, 제가 3단 고음은 안 그렇습니다. 아, 그 잠깐만요.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인터뷰 진행이 안 돼요. 아, 예. 아, 어느 정도는 그쪽도 좀 그 영향을 미쳤다 정도는 돼야지.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. 예, 마음을 좀 열고 좀. 아, 아니, 그 당시에 아, 예. 아이유 이런 정도로 이렇게 딱딱 끊으면 우리가 이상해. 지금 제작진도 지금 밤 3시에 일하시고. 예, 저도 이렇게 여기 턱을 맞추세요. 턱을. 왜요? 아, 그 아이유 씨의 그 3단 고음을 그러니까 가르치신 거예요? 네,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. 네,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.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. 이 정도면 됩니다.